박수를 너무 잘 쳐주셔서 두 곡밖에 안 했는데 마치 앵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쯤 오니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악기들은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제일 맨 끝에 있는 악기는 성향악기 아시죠? 네, 신디 소리 들려주셨어요? 넘어갈게요. 네, 그 옆에 있는 악기는 드럼하고 스네어하고 심벌 이렇게 해서 작은 세트 소리 들려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저는 국악기만 합니다. 자, 쌤 일어서세요. 네, 악기를 두 개를 연주를 해주세요. 크고 작고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손을 주세요, 쌤. 뒤에 있어요. 예, 숨겨놨거든요, 제가. 네. 우리 친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금소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았어요. 대금 배워요? 생에 대금인데요. 네. 그러면 대금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대금을 부는 친구니까. 부는 친구에게 맞는 곡을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 대충 불다 끝내지 마시고 전공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친구는 얼마나 배웠어요? 6개월. 6개월쯤 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선생님? 네? 개인차입니까? 아, 근데 개인차라고 합니다. 뭐 배웠어요? 6개월. 개인정보에 미안해요. 개인정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제가 더 이상 못 물어보겠어요. 역시 똑똑한 친구야.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작은 악기를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왜 대금이고 소금인지 아세요? 맞아요. 선물 주세요. 선생님, 앉아있는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빨리 주셔야죠. 네. 맞아. 우리 친구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자, 자, 자. 정답이에요. 맞아요. 똑똑해. 네. 커서 대금, 작아서 소금이에요. 중금도 있어요. 중금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중금이 잘 연주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소금의 소리를 또 들려드릴 건데 맞춘 이 소금이라고 맞춘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한 곡을 하나 해주세요, 선생님. 엄마한테서 딱 떨어져서 어머니의 자유시간을 주는 그런 곡이라서 어머님들이 이곳만 나면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세요. 네, 나의 자유시간을 주는 곡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악기는 제가 연주하는 악기고요. 저기 명희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가야금이라고 하고요. 가야금 몇 줄로 알고 계세요? 12줄. 네, 왜 12줄일까요? 전 이렇게 캠으로 갑니다. 왜 12줄일까요? 가야의 12악기? 네, 맞아요. 12개월의 의미를 담아서 12개월 의미를 담아서 12줄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12지. 12해의 의미 담아서 12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요. 12줄이 아니라 25줄, 25연 가야금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의 대표님이 명인이세요. 엄청 잘하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불려지는 기본 아리랑, 보드 아리랑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 옆에 일어나세요. 빨리빨리 앉으면서나. 네. 무슨 악기일까요? 태평소. 또 피리. 맞춘 친구한테 선물을 못 주겠다. 네. 피리와 태평소인데요.
태평소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날라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악기고요. 태평소는 원래 소리가 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생겼나요? 뭐랑 닮았죠라고 하니까 어린 친구가 그 얘기를 트럼펑이요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맞다, 트럼펑과 아이의 눈은 순수하고 그래서 트럼펑 닮은 악기를 부시는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태평소의 소리가 잘 들리니까 피리의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곡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곡을 하니까는 부모님들이 별로 표정이 안 밝으시네요. 아이들을 위한 곡으로 가겠습니다. 8촌까지 다 불러야 돼서 요 정도만 들려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악기는 북입니다. 우리나라의 북이요. 한 개만 치는 그런 북에서 지금은 좀 개량이 됐죠. 네 개의 북을 모아놓고 친다고 해서 모든 북이라고 하고요. 소리 조금만 들려주세요. 그만하세요. 네. 네. 왜냐면 땀이 많으셔서 끝나기 전에 한번 져주시거든요. 나중에도 열정적으로 치시라고 제가 요 정도. 서양에서 외국분들이 경주에 놀러 오시고 그리고 공연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북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 하셨대요. 서양의 드럼이 귀에 들리는 악기라면 우리나라의 북이요 심장을 먼저 두근두근 뛰게 하는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렇게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소리 다음 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곡에 들어가기 전에 서학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멋진 분을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허리까지 풀이 자라있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화재 이런 데 찾아가보면 거의 이런 편말 많이 있죠.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근데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꿔서 서학서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바닥도 한번 만져봐 주시고 문화재도 이렇게 눈으로 예쁘다 예쁘다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그래야지 더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시는 출렁문화원 원장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 네. 너무 멋진 분이어서 제가 꼭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신 분들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 관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연은 관객 수준에 맞추거든요. 저 좀 높아지면은 뒷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재 정책이 보존 정책이 이제 활용 정책을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화재 활용하러 오신 겁니다. 혹시 말 위에 올라가 있어서 양말을 신고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것이 문화재를 지키는 겁니다. 문화재 지키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환기도 시켜주고 유적지에 자주 가는 것도 지키기의 역할입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면은 문화재 예산이 커지면 향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가 정책이 투표권이 문화재가 없어요. 투표권이 없다 보니 문화재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작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익서원, 이 사학서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는 부분은 몇 년 전까지 안 되는데 점점 이제 매번 100에 30분 정도 오십니다. 앞으로 매주 하니까 오시고요. 특히 서학 마을을 기회가 되면 한 시간 정도 돌면은 문화재 주변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년간 청소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래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짜리 허가 난 집이 설계가 끝났는데 땅을 사서 울산서 한 달 전에 샀어요. 2층은 지어놨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9년간 집이 동네 넘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말 칙칙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9년간 강 사장이 위해서 청소를 했다.
청소를 했는데 2층을 지으면 이 마을이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할까 된다 했는데 이분이 1층 한옥으로 설계를 받고 있어요. 이 문화라는 부분이 주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유적 주변에 문화 주변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는 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요. 기회가 되면 자주 경주를 50년 100년 후에 한국의 문화는 저는 경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주 사랑 나라 사랑이시고 자주 문화재 활용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사랑한다! 좋다! 빈보다 좋아하고 대장 열어보니 미량아리랑 그리고 진도아리랑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가 불렀던 서울 경기 지역에 불려지는 아리랑까지 같이 가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소리꾼 안 나옵니다. 선생님 안 나오실 거죠? 네,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소리꾼이 돼서 같이 좀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리랑 시작하겠습니다.
있었었는데. 자,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여름날 멋진 추억으로 오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학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경주에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멋진 서학도 더 멋진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바람일 센터님이었고요. 끝까지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기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